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으로 사연을 주셨을지 헬프미 탑 카운슬러 지금부터 플레이합니다.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남편의 바람이 신혼초 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아기 생기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때는 좀 참고 기다려주고 좀 남편을 설득해보기도 하고 더 잘해줘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방법을 써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쳐지기는커녕 이제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져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 이혼하자니 또 답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지금은 일단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 너무 화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임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피가 거꾸로 쏟을 일이거든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지혜 씨도 임신 상태고 전거든요. 네. 이건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무슨 뭐 결혼 20년차, 10년차도 아니고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신혼 초부터. 약간 이거는 병적인 것 같아요. 네. 습관성 외도로 좀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 건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혼을 하고 결혼했는데 한 번 결혼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더 가정을 이루고 약간 소소하게 이렇게 아기 낳고 살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이혼한 것도 알고 그런 걸 아는데도 2년 동안 저를 좀 좋다고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저는 더 믿음이 갔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 남편 쪽에서 굉장히 구애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셨네요. 아, 이 사람 정말 나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결혼 생각을 했던 건데 자기 부모님한테도 자기는 총각이었고 저는 이제 돌싱이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 반대가 심했겠죠? 근데 이제 나 이러자 아니네 안 된다고 3개월 동안에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한 거거든요. 아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한 것까지는 너무 좋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진짜 이게. 일단 채팅을 하면 조금 의심을 하고 봅니다. 가벼운 채팅이라는 건 뭘까요? 그때는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막 미안하다 하기도 하고 채팅하면 바로 제 앞에서 지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겠지 했는데 계속 그런 뭐 자지구리한 바람이 계속 걸렸어요. 완전 신혼이잖아요. 가방에서 뭐 지갑에서 X가 나온다는 중, 여성 젤이 나온다는 중, 뭐 이렇게 칼을 막 빌려서 막 여행 간다는 중, 뭐 이런 게 다 너무 잘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는데 점점 뻔뻔해졌어요. 바람이 걸렸을 때는 너는 다른 남자랑 살고 왔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아, 이거 치사하다. 진짜. 그거 알고 결혼한 거잖아.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걸 속이고 결혼한 건 아닌데 그게 막상 사니까 그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그때는 좀 많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으신 거구나. 왜 참으셨나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제가 임신한 와중에 남편이 자꾸 새벽 4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막 8시 알람 맞춰서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고 새벽 4시에 들어오고 어쨌든 자고 들어오고 이런데 어떤 여자를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계속 의심은 계속 들었는데 이게 제 망상인 건지 정말 신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친구 만나러 가고 정말 건전하게 노는 건데 제가 시댁에서는 제가 좀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우울증이 심한 건지 제가 좀 집착이 심한 건지 이게 좀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전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사이에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가는 거를 다 잡은 거예요, 증거를. 마스크 때문에 전 같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여자였더라고요. 네. 바람잠대가 한 명이 아니에요. 손발이 다 떨리고 말도 잘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 그게 다 보였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의 외도를 잡았는데 그 상대가 한 명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이건 남자인 제가 봐도 사실 진짜 너무 황당할 정도예요. 지금 얘기 자체가 스토리가.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 본 순간에 얼마나 손이 떨렸을지 지금은 뭐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막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임신 상태잖아 심지어. 그러니까요. 선생님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혼자 살 것이지 왜 굳이 재혼 생각이 없었던 분을 2년 동안 계속 구애를 해서 결국에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5개월 만에 외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심리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2년 반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구애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은 저는 약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 남편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내가 그럴 거라는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죠. 뭐요? 근데 정상적인 가정은 만들고 싶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좀 더 유책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럼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혼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제 뭐 때문이야 약간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만 편하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신까지 한 상태이니까. 그게 진짜 무슨 습관성일지 병일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거 외도를 자주 하는 것도 중독 증상 중에 하나예요. 병치료 뭐 도박이나 도박만큼이나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 중독증 같이. 네. 자,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신 뒤에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반성을 한다면 저는 이제 받아줄 생각했었거든요. 또 깨기 싫으니까 재혼이시잖아요.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소송을 치료해라. 소송 치료하면 아들이 반성하지 않겠냐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그 여자랑 연락 안 하겠다고 어떻게 자기가 상담남 소송 들어오게 생겼다고 그 여자가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체 연락 하지 말고 내가 그 여자랑 연락을 하겠다.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고 내가 합의를 할 테니까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알겠다고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합의를 해준다고 하니까 아기 병원에 언제 가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아 정말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소송 취하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걸린 거예요, 모텔에 간 거를. 뭐? 또 걸렸어? 그러니까 병인 거야. 이건 못 참는 거야. 아니. 와. 심각하구나. 너무 놀랐다. 상처가 되게 많이 컸는데 분명히 그 여자가 자기 협박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막아주고 싶었던 건데 둘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갖고 논 거잖아요. 협박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텔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시댁에서라도 그냥 내 아들이 잘못한 건 너무 맞지만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물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시댁에서 하는 행동들이 저는 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바람필 수 있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거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최악이네요. 그거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 남편한테도 저는 이제 알렸어요. 지금 나는 소송 합의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까지도 만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와이프 관리도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와이프는 또 이제 제 남편을 이제 뭐 네 와이프가 또 이렇게 했다 하고 눌렀겠죠? 그러면서
신랑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 별로고 다 들었어요. 뭐 걔가 미친 뭐 네가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뭐 거기 풍비박스 난리가 났다면서. 권력이 어딨어? 어디다 대고 지금. 뭐 그래도 그냥 욕해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정말로 옷을 다 끄집어내서 집에 던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임신한 와이프를 걱정해야지 지금 상간녀를 편드는 거잖아요. 미쳤네 진짜. 혹시라도 나 어떻게 해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예전 눈빛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한테 막 욕하고 막 그 물건 던졌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아기가 있는데 어떡하지? 계속 왔다 갔다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기 때문에 또 엄마가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게 있어. 생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거든요, 살해자분이. 의사가 저한테 약을 권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근데 이제 남편분은 왜 병원에 안 오세요? 라고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약을 원래 산부인과에서는 아기 가졌을 때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 약을 검색해보니까 또 통통약이더라고요. 아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진짜. 어, 아 그러니까 임신 진짜. 초기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초기 때는 제가 약을 못 드려서요. 지금 안정기가 됐으니까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서 권해드리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뭐 말을 길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실화라는 거를 믿고 싶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살해자분은 임신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임신의 여부는 관심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뭐 관심이 1도 없고 책임감이 없어. 본인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온통 이 머릿속에 있어서 뭐 그 어떤 말로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혜롭게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상담 신청을 주신 사연자분과 직접 연결을 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나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용기 내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계셔가지고 아마 지치셨을 텐데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임신 중에 살해자님께서 약을 또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아이도 괜찮다고 하고 네, 일단은 제가 너무 불안한 상태라서 일단은 그런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오, 잘하셨네. 네, 근데 아이만 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임신 내내 계속 불안만 안겨줘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쵸, 또 아기 엄마로서 아이를 또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네네. 혹시 그 지금 재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네. 이혼을 하실 때 어떤 네. 이유로 이혼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도 전 남편이 바람을 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만 안 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전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바람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바람 피는 거 보고 더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럼 지금 결혼을 하셔가지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뭐 생활비를 주거나 이런 문제는 어떠셨어요? 바람 걸리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끊더라고요. 그럼 지금 남편은 원하는 게 뭐예요? 이혼하자고 애도 포기하겠다. 너 혼자 키워라. 빈 껍데기랑 살고 싶냐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쫓아와서 결혼하자고 구애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러니까 애를 또 임신하면 결혼해 준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결혼도 아이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애도 포기하겠다는 말은 쉽게 이렇게 나올 그러니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님은 그러면
어떤 상황을 원하세요?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세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오겠다. 선생님께서 조금 더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내분께서 지금 아마 임신을 하고 계셔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습관성 외도를 잡아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아내분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냐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같은 문제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실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같은 부류의 남편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걸 벗어나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굴까요? 지금이요? 네. 지금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죠? 저는 일단은 아기를 먼저 지키고 싶고요. 네네.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아이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사연자님은 아마 두 번의 결혼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선택할 때마다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두렵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는요, 엄청나게 잘 선택한 최고의 선택은 없어요.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 상처에서 내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내가 뭔가 잘못돼 있구나, 난 선택을 되게 잘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서 멈추시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패턴일 것 같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먼저 제일 먼저 벗어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고요. 저는 이제 사연자님 듣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더 힘들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앞으로 그렇죠? 네. 그만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냉정하게 힘들지만 진짜 좀 모질게 마음 먹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제일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가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연자님 우리 만나기 전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성향 검사를 좀 했어요. 네.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생각과 상상력이 굉장히 좋으신 성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밤 12시에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12시까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12시 1분부터 엄청난 불안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상이 막 돼요. 이 남편이 어디서 뭘 하나? 어떤 행동을 하기를 오질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개념이 완벽하게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다가 좀 늦어졌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항상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패턴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분은 아내가 자신을 계속 가두려고 한다고 느낄 수 있는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넌 나라고 결혼을 했으면 꼭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선생님, 저는 사례자분하고 되게 같은 성향이거든요. 네. 저도 딱 시간이 벗어나면 그때부터 되게 불안하고. 맞아요. 그건 또 성격이고 또 제가 전적이 또 있잖아.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전에도 남편들 또 바람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위로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독서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치료용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건데, 이 상황에서 책이 한 줄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도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해서 선생님 지금 안 들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분은 지금 임신 중이시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는 뭐라도 다른 도움,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이클 싱어의 책 중에서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좀 한 권 읽어보시면 본인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읽어볼게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조금 고민해보고 의논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연자님, 오늘 뭐 짧게나마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사례자님께서 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믿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네네. 어떤 점을 기억하고 행동을 해야지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과 느낌으로 대응을 할 때가 많은데 이때 당연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 릴렉스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진행 상태인가? 배우자의 외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조금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이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냉정하게. 그러니까 50대 50은 없어요. 49대 51을 찾는 거죠. 내가 더 결혼을 유지해서 경제적으로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맞겠는지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는지 되게 놀랍게도 남편은 죽일 놈일 때가 있어요. 외도 때문에. 근데 아빠로서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우 더 싫어. 그 상황이. 네. 그래서 이거를 막상 나 때문에 나만 생각해 가지고 이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문제는 내가 남편이 외도인지 알았어. 그랬을 때 내 감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남편과 아이를 대할 때 좋게 대하지 않잖아요. 불편한 상태가 되잖아요.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타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이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생긴 것도 진짜 착하고 그리고 정말 착한 등신이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착했어요. 근데 자꾸 여자 문제, 돈 문제, 거짓말, 도벽. 문제가 다 다양하게 많구나. 이제 살다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 때문에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일단은 뭐 변호사님이 나온 이유가 딱 있었네요. 근데 약간 도벽이 있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도벽? 요건 약간 범죄잖아요. 네,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있는 건지?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 이혼 사유!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닙니다. 그 형사 사건이랑 그 이혼 소송은 별개의 그런 거죠. 의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우정 씨 사건 있잖아요. 네. 당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네. 근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고우정 씨가 거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또 네. 해당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다. 다만 이런 도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건 아주 작은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여자 문제 다 한꺼번에 이분에게 오신 것 같고요. 그걸 조금 더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실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밤의 세계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밤의 세계? 어?
남편이 이제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업종도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핸드폰 같은 거를 다 공유를 하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지문 인식이랑 이제 비번을 맨날 바꾸더라고요, 패턴을. 그래서 아, 이 남편이 이제 여자가 있구나. 근데 외도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완전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뭐 더 말할 게 있는 내용인지. 너무 외도면 결정적인 네. 사유잖아요. 저한테는 연락을 전혀 안 하거든요. 일하러 나갈 때나 뭐 전화 잘 안 받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여자한테는 이제 뭐 밥 먹었니? 뭐 밥 안 먹었으면 오빠가 배달 음식 시켜줄게. 오빠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카톡들이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냐? 어?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고? 어? 오씨 뻔뻔해. 맞아요. 아. 지금 자기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허락도 없이 남의 핸드폰 봤잖아. 다시는 보지 마라. 알겠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보지 마라. 의심한 행동을 하고 나서 핸드폰을 보내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본인이 지금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잘못을 걸렸기 때문에 되려 더 성을 내는 거예요. 반격기 놈이 성내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그때마다 저 같은 캡처를 해가지고 소장을 날려야죠. 그렇죠. 아. 너무 많죠. 연례 행사처럼 이게 항상 이게 한두 명씩 계속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데. 이혼을 결심하신 게 다 이유가 있네. 근데 돈 문제도 그렇고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왔어요. 네? 사업자 등록증? 전화를 했더니 아 누구누구님이 어제 무슨 오픈을 하셔가지고 자기 명의를 빌려줬대요. 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다 하네. 인감도장까지 다 팔아먹고 또 인감까지 빌려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때 한 돈도 없었는데 돈을 한 5천 정도 까먹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일어나 보라고. 너 명의 빌려주고 인감 빌려주고 뭐 이제는 마누라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무 화가 나서 했더니 안 그러겠다고 뚜껑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느 날은 또 전무님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전무님 저한테 재수 씨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재수 씨? 남편이 어제 카드를 훔쳐 왔는데 나왔네요. 아우 진짜 뭐라고요? 맨 처음에 남편 편을 들어줬어요. 아, 잘못하신 거겠죠. 애 아빠가 뭘 훔쳐요. 그게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 카드라고. 문제가 심각하네요. 단순히 도벽이 아니고 왜 횡령까지 되니까. 근데 CCTV에 딱 찍혔더라고요. 아우 어떡해. 증거가 딱 있구나. 사장님도 전화를 드리고 한여름에 그 조그만 애기를 매달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이고 아내가 대신 무릎을 꿇어 사과를 해야 돼. 잘못을 누가 하고 누가 잘못을 끼네요.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어요. 그게 한 다른 가게에서도 그랬으니까 한 세 번 정도 계속. 그거는 그냥 도벽이라고 네. 밖에 할 수 없어. 걸린 것만 그렇죠. 세 번이기 때문에 세 번이면 도벽이라고 네. 봐야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옷이 무거워요. 왜 옷이 무겁지? 가벼운 옷인데? 이러면서 저기 옷장에서 그 옷을 뺐어요. 뭐가 있지? 또 나왔어. 또 뭐가 나왔어. 또. 뭐야 이상한 거. 어머. 거기 돈? 보니까 아이고. 5만 원짜리가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세봤어요. 5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안한 느낌. 그러니까 돈이 나왔는데 좋지가 않고 왠지 겁이 나네요. 돈이 나오면 원래 줘야 되는데. 네. 대출 받았나 봐. 물어봤어요. 뭐냐? 이거 뭐야? 나 돈도 안 주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막 말을 막 떨더라고요. 당신 주려고 돈 모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솔직히 말해.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어? 훔쳤어. 어머, 훔쳤다고? 역시. 아, 고칠 수가 없겠다. 산 넘어 산이네요. 시스티를 잡히니까 거기서 또 빌었죠. 아, 잡혔어? 아휴, 또 빌었어. 우리 애기 아빠도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거 조금이라도 더 얹어서 드릴 테니까 지금 좀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때 또 한 번 빌었어요, 또.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훔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뭐 아내가 매번 가서 빌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빌은 사람 따로 있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자신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다 큰 성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기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내분이 가가지고 빌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빌어. 아유. 진짜 손이 발이 되게 빌어. 근데 마누라가 무릎 꿇고 빌고 울고 불고 통서정을 하는데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또 연락 안 돼요. 제가 빌려가는 날. 세상에. 저를 왜 같이 가서 빌었을까?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해결을 해줬으니까 아, 해결을 해주겠거니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상습적이네요. 저건 가중처벌이 돼야 돼요. 처벌도 안 받은 게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같이 살았지 계속? 그런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는 지쳐가지고 그거 다 봐줬다는 거야. 그냥 못 살 것 같아.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너는 가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럼 넌 집은 왜 들어오냐? 잘 데가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겨드러서 자고서 그냥 나가는 거라는 거. 참 말을 참. 야, 그럼 잘 때만 하네요. 있으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와, 너무한다 진짜. 절망적입니다. 그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게 10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본인이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참았을까. 저는 이 사람 이분 그 사연자분 진짜 마음이 얼마나 진짜 썩어 문드러졌을까. 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너무 참았어.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혼을 결심하셨음에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탑카운슬러입니다. 정다원 부부상담 전문가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그간 두 분 부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이후에는 다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또 우리 사연자님께서 오늘 상담 신청을 한 이유가 또 이혼을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셨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혼을 협의로 해서 그냥 조용히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소송까지 가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혼에 있어서 일단 생각하실 부분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협의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그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이 양육권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분할. 세 번째는 우리 사연자님이 정말 10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남편이 줄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이 협의하실 부분인데 재산분할이라든지 위자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간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는 협의로 하셔도 법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 아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그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애가 얼마 전에 저한테 네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쁜 놈 이러는 거예요 라고. 조그만 애가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게
근데 애기도 눈치가 빠르니까 아 무조건 알죠. 그래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 저는 이 우리 아이가 아빠를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참 이 말이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들려요.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빠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엄마가 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아빠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아빠 편을 들어줄 수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시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정서적 안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께서 이혼에 있어서 제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남편분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특히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번에 한번 이혼 얘기를 했을 때 애긴 가게 데리고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어떻게 해도 돈은 벌고 있고 저는 그 프리랜서라다 보니까 좀 일이 힘든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걱정이고. 아, 우선 이 양육권을 서로 주장을 하면은 협의가 좀 어렵거든요. 법원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혼 소송 단계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1년 정도 생각하시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지속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강제를 하기 때문에 요 신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도 아이를 꼭 양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법원에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이제 우리 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아빠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오히려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기를 가장 지켜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 배우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정서적 영향을 미치면 아이한테 양육권에 있어서 결코 좋은 영향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아, 이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반대네요. 중요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너무 사랑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인 영향에 좋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크고요. 법원에서는 네. 어떤 점에 무게를 두고 네. 이 아이가 엄마랑 클지 아빠랑 클지를 결정을 하게 되나요? 일단 법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혼 소송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혼 소송 중에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하시러 나가실 때 그때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보조 양육자를 누가 맡아줄지 이 점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양육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 내가 우리 아이를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점도 법원에다가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하셔야 이 양육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남편분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점이 양육자가 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유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어필하시면 양육권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는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남편이 얼마를 벌고 있고 이제 뭐라 하는지 다 몰라요. 얼마가 남편이 있는 거를 전혀 모른다. 그 상황에서 협의를 한다. 그런 경우는 너무 불리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네. 협의보다는 법원을 통하면 재산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총 금융 재산을 전부 열어볼 수는 없고 이 이혼을 결심한 지금 소장을 제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전 것까지 만약에 재산을 열어봤자 전부 다 빚뿐이겠다 싶으시면 이거 너무 오랫동안 끌지 않으시고 협의를 이혼하셔도 그거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연자님께서 사실 아직 정말 젊으시고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 계시다 보니까 이혼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사연자분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지내시면 좋을까요?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사연자님께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위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를 불신하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최선을 다한 자기 자신을 충분한 위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감정의 휴식기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와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용기를 가지시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주시는 우리 사연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자님, 이제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을 저희가 드려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지요?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됐고 애한테 뭐 다리를 찍고 지금 네, 사연자 분께서 앞으로 헤쳐나가실 미래를 저희들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셔야 돼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탑 카운슬러 정다원 부부 상담 전문가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진짜로 이 장모님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네. 실제 이혼을 경험한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 사유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여성의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 2위는 경제 문제, 3위는 외도, 4위는 폭력, 5위는 고부 갈등이었던 반면 남성 1위는 성격 차이, 2위는 외도, 3위는 장서 갈등이 나왔습니다. 장서 갈등이 고부 갈등보다 더 중요한 순위가 더 높네요.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됐던 거죠. 근데 요즘에 저도 듣기에는 시월드보다 처월드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장서 갈등이 장기적으로 선한 관계래요. 그런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볼 때 이유가 딸의 손주를 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주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는 중이어서 주로 집에 있는데 아기를 또 전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제가 퇴근하면은 저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남편이랑 같이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아이를 다 봐주신 거네요. 식사까지. 남편 입장에서 서운했던 거는 식습관부터 굉장히 달라요. 저희 시댁이랑 저희 친정이랑. 김치는 양념 맛이야. 양념이랑 같이 먹어. 아, 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지. 남편 느낌 그냥 다 아니고게 들리는 거죠. 그거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왜 저걸 지적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준우는 아빠 닮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또 이제 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어머니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잔소리 들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이제 챙겨주신다고 좀 하시면 저 정도는 근데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사회 입장에서는. 네. 엄마는 이제 사연대 부탁하기 미안하니까. 아이고 전국 알아야 되겠네. 준우야, 전구 갈아야 되겠다. 아, 네, 장모님, 전구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 있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전구 살 때 있는지 찾아볼게요. 그럼 엄마도 이제 고맙다고는 했다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잘못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거를 못 느끼고 되게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 편안할 때는 괜찮죠. 근데 뭔가 비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딱 지정해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게 보기 때문에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분이 대학원 공부하느라고 집에만 있잖아요. 그럼 사실 요 상황에서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황이에요. 맞아.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뭐 김치 먹는 거 잔소리 하시고. 근데 위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약간 좋게 안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공감해.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아, 저 김서방. 예. 내가 무거워서 그러는데 이것 좀 보내줄 수 있겠나? 제가요? 차로 갔다 오면 금방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 예. 전후 관계를 모르면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탁하는 태도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근데 또 이제 살다 보면 장모님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스타일로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장모님의 말투인지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저 정도 살면 사실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느낌을 보면 처음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사이에 대한 태도에 수정이잖아. 지금 안 가졌던 거 같은데 반대편이에요. 잘못하는데요? 나 사위예요. 반대편이 아니 오늘 오늘따라 많이 예민하시네요. 네, 나 사위가 오늘 왜 이렇게 네. 예민하시죠?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좋거든요. 왜 이렇게 의외로 사위 입장이시죠? 장인어른 드시죠? 지금 딸 생각하시면서 네. 장인어른을 벌써 빙의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 해보고 살아보니까 느끼는 저는 상담을 해보니까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쌓이고 쌓여서 그렇죠. 일어난 일들이 많죠. 근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왠지 사위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조금씩 처음에는 잘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고 아까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해외여행도 굉장히 자주 가고 장인어른하고 잘 지냈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 지금 어머니의 말투라든가 언어들을 보면은 약간 사위를 대하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조금 비난하는 얼굴이 써져 있죠. 네. 아 그만하세요 이제 자기 집 가야죠. 자 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럼 네.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왜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공부할 거 없니? 언니 이거 좀 주세요. 네. 엄마 나 요즘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장모님 내 택배 보내고 있다. 얘네 엄마가 나한테 그런 것까지 시키더라고. 언니,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얘네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걸 시켰다고. 아, 이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굳이 엄마한테 가서 그걸 이르는 것처럼 하면 일이 커지지. 일이 커지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장모님 있죠? 장모님 나이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애 키우는 거랑 그 노동의 강도가 달라요. 맞아. 엄청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몇 년씩 저렇게 돌보고 계신다? 맞아. 그리고 사위 밥도 차리고 맞아.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남편도 또 챙겨야 되고 딸도 챙겨야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몇 년씩 할 거면 그럼 자기 엄마네 집에 가던가. 아니면 자기가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살던가 직장을 구하던가 해야지. 오늘 왜 이러세요? 와 진짜 나 지금 청소하기에 약간 전문가셔가지고 일부러 지금 그 장모님 보시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누가 있어서. 아, 액션이야, 액션. 매주 이 시간에 보시죠. 네, 장모님 오늘도 뭐하러, 무슨 녹화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다고. 아, 의도가 있어. 보고 계시네. 다 보고 계시네. 장모님 보고 계셔. 엄마? 네, 엄마도 허리가 아프시고 하니까 좀 일찍 가서 목욕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 맞춰서 온다든지. 그 전에 와있는데 점점 늦어진 거예요. 아휴, 허리 아픈 사람이 무슨 손빨래를 해. 네, 저 왔습니다. 아,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만 있으면 사실 집에서 육아를 같이 좀 도와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잠이라도 봐주고 뭐 그런 거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서운한 마음은 제가 계속 있었죠.
그리고 한 달에 식비도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너희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아니, 애도 봐두고 장도 봐주는데 이 정도 드려야지. 그럼요, 잘 해드려야죠. 아, 더 드려야 돼요. 아, 뭐해. 빨리 가자. 저는 100만 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받은 걸 생각을 못하니까 서운한 거죠. 근데 좀 그건 철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드려야 돼요. 육아해주시면 당연히 더 드려야 됩니다. 친정에서 저희 집으로 와서 아기를 재워야 되는데 젖병이 안 씻겨 있어요? 그럼 저는 서운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젖병 좀 씻어놓지. 오늘 쓸 것도 없는데. 내가 집에서 노냐? 어? 나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 장모님만 본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 아내에게 상처 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 엄마 왜 그러냐?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 그래? 몰라서 물어? 또 뭔 일 있었대? 자네 내일 뭐 하나? 아, 저 내일 스토어... 뭐지? 2시까지 주민센터 가서 등번호 하나 떼오게. 당연히 이제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명령하듯이 얘기하시나 봐. 조금... 내가 놀아? 어? 아주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시잖아. 왜 그렇게 말을 삐뚤어들어? 우리 엄마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엄마한테 물어볼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냐고?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어? 내가 불편하고 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남편이 저한테 몇 번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힘들다. 이거는 조금 이제 남편분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관계가 중요한데 장모님 때문에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아내하고 싸울 땐 아내가 이제 엄마 편을 들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좀 제3자 입장에서 중간다리를 중간다리 역할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얘기는 다 잔소리라고 받아들일 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 서운해 하시죠.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장모가 사위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하니? 전도 그냥 그렇게 혼자 속상하고 그런 건 사위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런 걸로 뭐 쪼잔하게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난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온 게 너무 힘든 거라서. 걔는 이렇게 속이 좁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한테 또 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 그것도 속상하고. 근데 이게 또 사연자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드실지도 이해가 가는데 또 아이를 엄마가 봐주시고 있으면 남편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좀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고부 갈등이 남편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면 장서 갈등은 아무래도 아내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마 그 우리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니까 우리 사연자님이 남편이 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의 얘기지 자주 이제 지속적으로 비난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듣다 보니까 남편도 마음이 꼬여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가족 문제는 실은 마음을 알아주는 몇 마디 말로도 금방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주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 두 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저랑 애기랑 이제 친정에서 하루 잤으면 좋겠다. 밤에 할 일이 많다. 그래.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랑 애기랑 잔다고 그렇게 카톡을 했는데 남편이 답장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나는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연락이 안 되고 없으니까 또 자기 할 일이 있다고 해놓고 저랑 애기랑 친정에 보내고 또 게임하는 거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 게임을 항상 같이 하자고 하는 그 또 후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까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걔한테까지 카톡을 보냈어요. 아, 근데 또 연락을 아이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남편은 너무... 후배한테 그런 연락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야 자기를 믿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날 찾아왔어. 저와 새벽에 찾아왔더라고요. 너 나 못 믿냐? 어? 그래 못 믿지 뭐 믿겠어? CCTV라도 달든가 어? 아, 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차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은 요즘 너무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희 친엄마도 또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냥 제 말만 듣고 시어머니한테 또 연락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면 안 됐었는데 엄마 연락을 해서 사돈 아침 일찍 미안합니다. 어? 새벽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요. 무슨 일 때문에 이 아침에? 아니 지금 김서방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아이고, 미치겠어. 너무 최악의 상황이 꼬이고 계속 꼬여만 가네. 진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새벽에. 본인들이 아세요. 남편은 지금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다. 지금 친정엄마랑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다라는 사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두 분이 더 현명하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는 사람한테 계속 비난하고 맞아. 뭐라고 하면 피하고 도망가고 멀어지고 계속 반복될 텐데. 개조의식해. 저는 저녁에 이제 애기랑 와가지고 얘기를 하든 뭘 하려고 하든 그랬는데 그 집안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또 시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준호 아빠가 비밀번호까지 바꿨어요. 너희 엄마도 너도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니? 아니, 저도 힘든데 준호 아빠에게 누구한테 해요? 아이고, 너만 힘들지? 준호 아빠는 생각도 안 하니? 아이고. 이게 집안일이에 그런 감정도 더 상한 상태였고 내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다니 이러면서 시어머니 더 화가 나셨어요. 자기야 나왔어. 신발 없네. 자기야? 자기 짐 쌌나? 자기야. 자기야. 어? 나간 거 아니에요? 준우야. 여보. 나다. 어머니. 그 준우 아빠 혹시 거기 있어요? 준우 애비 준우 데리고 우리 집에 와 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준우는 도우미 쓰고 네 엄마한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도우미 쓸 거면 제가 일을 그만두죠. 너 지금 어디서 말대꾸니? 버르장머리 없이. 응? 그리고 너는 너네 집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아이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출근한 사이에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수록 저는 너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더 쌓이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사람이 그렇게 애기랑 떨어뜨려 놓는 게 말이 되나 싶고 더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많이 화가 나서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아, 근데 진짜 볼수록 너무 답답한 게 일이 갈수록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잘못했다라고 정의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진짜 아이를 갑자기 다른 환경에다가 이렇게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앞선 느낌이 들어요. 김치는 양념 맛이야. 양념이랑 같이 먹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지. 야, 우리 엄마 왜 그러냐?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김서방이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네, 네. 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은 그러면 남편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네. 지금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이제 시어머니께서도 아기가 이제 뭐 밥도 잘 안 먹고 분유도 안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정도 있다가 아기도 이제 엄마 찾는 것 같다. 또 시어머니도 뭐 힘드시다 하셔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하셔서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거기 있고 아이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남편도 같이? 이제 집 들어오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제가 친정에서 아기랑 더 있다가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지낸 지 1주 반 정도 됐어요. 네, 사연자님. 그 네. 남편이 남편의 가족분들과는 사이가 좀 어떤가요? 남편이 시아버님하고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가 되게 큰데 항상 이제 자기는 거기에 따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약간 남편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냐면 네. 자신이 자기 아버지와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요. 네. 또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다 보니까 위로 받는 입장보다는 위로해주는 삶을 많이 살아온 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우리 좋은 아내분을 만나고 또 장인, 장모까지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족 여행도 다니고 또 편안하고 자신의 그 가족보다는 너무 화목한 그 처가 식구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반면에 너무 슬플 수 있어요. 그렇지. 비교가 되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 아빠랑 있을 때보다 아버님이랑 있을 때 더 좋고 아버님이랑 뭐 야구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좋다고는 했었는데 네네. 그 안에 있는 그런 슬픔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게 결혼을 하면서 나와는 너무 다른 가족 분위기를 보면서 상처받는 배우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아내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남편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서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님이 남편과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를 풀 수 있게 우리 선생님께서 마음 처방전을 드린다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가 모든 부부들이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실은 자식을 독립시키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요. 우리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편하고 좋으니까. 네, 왜냐하면 친정엄마만큼 편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근데 친정어머니에게 우리가 육아만 맡기는 게 아니고 가정살림이라든가 이제 저녁을 먹고 온다든가 이런 모든 것까지 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함께해 주시다 보니까 오는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어머니에게는 일정한 그 육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육아만 맡기고 나머지 살림은 우리 사연자님하고 남편이 둘이 좀 더 그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높여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선생님 좀 정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가 손주를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머니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가짐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봐주시는 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의 그 가정에 도움이 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건네는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행동이 많아요. 내가 일부러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탓하고 싶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말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정말 힘들어서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는 거 이게 저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시월드 문제나 처월드 문제는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많아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끼리 새로운 공간에서 해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결혼 후에도 친정, 시댁이 너무 함께 같이 이게 너무 많고 이 그러다 보니까 선이 없어져요. 선이 없어져서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도 아 여기까지는 엄마가 참여해도 되지만 이 정도 가면이 남편이 힘들어하는구나를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내 입장에서도 엄마가 고생하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이고 자식인지라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또 엄마한테 의뢰하고 맡기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만 그렇죠. 우리 사연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엄마가 이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좀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요 선을 조금 우리 사연자님께서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기가 아직 11개월이지만 저도 나중에 독립시키는 게 어려울까 봐. 미리 걱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도 잘 볼 수 있고 시어머니도 아기 잘 볼 수 있고 남편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너무 저만 아기를 잘 볼 수 있다. 저희 친정엄마만 아기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잘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기가 11개월이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된 게 제일 힘든 시기.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제일 아기 보기도 맞아요. 너무 힘들고 어머님도 1년 지금 아기 쭉 보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짜 눈을 아예 뗄 수 없는 너무 힘든 시기. 지금 한 4살까지만 좀 고생해봐요. 나 진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니 좀 긍정적인 말씀이시죠. 아니 4살까지는 힘들어. 아니, 2살만 돼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 저희는 진짜 네. 두들딱질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11개월이 진짜 힘든 시기예요.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사연자분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남편을 좀 지적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렇게 돼요. 내가 놀아? 어? 아주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시잖아. 왜 그렇게 말을 삐뚤어 들어? 우리 엄마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저는 그 제일 첫 번째로 내주는 숙제가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 지금 말 안 하면 병나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나 무시해? 나 무시하는 거야? 사실은 대화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건 네. 서로 굉장히 네. 감정만 더 상하기 때문에 말을 하시는 걸 좀 멈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님. 특히 우리 사연자님이 방금 우리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못하면 좀 병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이제 말을 영원히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했을 때는 대화를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지금 남편과 아내분의 역할 분리가 너무 잘 안 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한 A3 정도 붙여가지고 한 달 일정을 딱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스케줄과 남편의 스케줄을 공유를 하세요. 공유를 해서 적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될 것들을 남편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리를 하세요. 남편분도 참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아.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남편을 엄청 칭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실 속으로 뭐야 이거 하나 가지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어머! 진짜 여보! 내가 이래서 뭐 좋아하지? 와 잘한다. 이거를 솔직히 안 하고 이제 연기자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지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쿠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요구만 계속하게 되면 상처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주게 되면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쿠션이 형성이 돼서 내가 조금 싫은 말을 해도 그 쿠션 덕에 아픔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에 쿠션을 좀 넣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혜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연자님도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이분 알아들으셔.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도움됐고
저는 지혜 씨 공감이 너무 위로가 됐고 네. 앞으로 그 방법적인 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시작할 때와 목소리 톤이 네. 많이 달라지셔서 그러게요. 너무도 기분 좋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